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좀 아침 일찍 그 여러분께 금매토지 강조망이 남향으로 가능한 양평읍 회원리에 위치한 평당 30만원 인하된 금매토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지금 아침 일찍 나와 있습니다. 벌써부터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행 하시고 조심조심 보행도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토지는요. 보전관리지역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고요. 양평읍 회원리라는 마을이 상당히 외지인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그런 마을이고요. 이 강조망이 남향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토지가 나오면 거래도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마을에 위치한 토지고요. 지금 이 토지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잔목들이 우거져 있어서 그 남한강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실제로는 남한강 조망이 남향으로 잘 열려 있는 그런 위치의 토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토지의 면적은요 757평방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면 229평이고요 그 중에 도로 지분이 29평이 들어 있어서 본토지는요 200평 정도 보시면 되니까 보전관리지역 단층으로 지어도 한 40평 정도 지으실 수 있고요. 위층으로 짓게 되면 8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160평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고요. 이 토지는 지금 보시면 도로 쪽으로 해서 저 하얀 파이프 보이시죠? 그 우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 도로보다 아래쪽이 조금 낮은 위치라서 송토는 조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 소나무가 지금 경계상으로 봤을 때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 소나무도 아주 멋진 그 수형을 가지고 있어서 정원수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위쪽 너머에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들은요 평당 16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전부 매매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택을 지어서 잘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양평역까지의 거리도 한 5.5km 정도 되고요. 버스 정류장은 900m 정도 나가시면 되고 송파 양평강 고속도로로 여러분께 잘 알려져 있는 남양평 IC는요 6.4km 정도니까 한 10분 정도 거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요. 잠실역까지도 50.4km, 성남시청까지의 거리도 52.8km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수풀을 헤치고 나왔고요. 여기 이제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 저 우수관로가 이쪽에 이제 그레이팅이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보시면 요 그레이팅 쪽으로 저 우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건축하실 때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로 진입도로도요 꽤 넓게 되어 있어서 그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토지 최초 의뢰가가요 3억 4,300만원 이었습니다 평당 50만원 지금 6,820만원 인하해서 2억 7,480만원. 자, 남향으로 강조망이 되는 토지 평당 120만원에 구입하시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자, 이 토지 평당 120만원까지 떨어진 토지라서 오늘 눈이 오는 양평에서 양평행 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이 오니까 예쁘긴 한데요. 자, 안전운행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양평입니다.